제 손에 아주 스마트한 리모컨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사드리고 친숙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여기 익숙한 차량 한 대 있죠? 이 차량을 지금부터 이제 캠핑카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캠핑카, 일반적인 데일리카, 여러 가지 차량에 접목이 가능하고 지금부터 보시는 이 디스플레이 세상에 새로운 신개념의 선두주자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본 영상 보시고 나 이 제품 알아, 이 제품 본 적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익숙함 안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니발 차량인데 지금 카니발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한 기계, 그러니까 XM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모컨이 있고 제가 한번 탑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손엔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도 커넥트가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많이 뭔가 심플하고 깔끔함을 지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이게 따라가지? 뭐 이게 뭐가 신기하냐 하시겠지만 저는 신기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뭐 웨이브, KM플레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화면이 있는데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인데 네네. 이게 그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제가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선 차량용 안드로이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용 안드로이드 모니터? 네네. 삼성 안드로이드 예. TV 요새 예, 좀 예. 핫하지 않습니까? 예, 예. LG 루벤 TV 같은.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아예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옮겨놓고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네네. 깔끔해요. 이렇게 조절도 하실 수 있거든요. 틸트 다운, 틸트 업이 되네요. 네네. 기존에는 그냥 손으로 네. 막 꺾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예, 틸트 업 다운이 자동으로 네. 되는 그런 개념이 되네요. 이게 예, 혹시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죠?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예. 무상 보증 기간 1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법에 정해져 있군요. 네. 안 해준 업체는 뭐예요? 가끔 있어요. 그렇군요. 1년 동안은 안전하게 쓰시고 그 네. 후로는 뭐 유상 보증이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대부분 유연한 회사 우리 XM 회사에서는 뭐 잘해 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파워를 끄면 아예 접히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한번 꺼볼까요? 네. 예. 아 이렇게 이거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실 텐데 네네.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요거를 접근하셔서 용이한 네. 거는 이제 차량용 전문으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파워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조명도 그 회사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지금 XM 보이시죠? XM에서 새롭게 개발한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시고 좀 많이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빌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눌렀고 이제 부팅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예. 컴퓨터로 따지면 아예 예. 전원이 꺼졌다가 안드로이드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아예 다시 켜지는 거다 보니까 아. 일종의 부팅 약간 네. 시간이 있는 거군요. 핸드폰보다는 조금 시간이 아까 제가 사실 방송 이전에 네. 주인님 스펙을 보니까 네. 얘가 쿼드코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SSD 하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붙어있는 완전 부팅 속도가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빠른 건가요 얘가?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싸겠는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조금 예 조금 네. 지금 주인님께서 리모컨만 네. 움직이셔도 예,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인터넷은 예. 핫스팟이나 와이파이 핫스팟.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 예, 예. 제가 한번 연결하는 예. 주인님 핸드폰으로 연결해볼까요? 주인님 혹시 아이폰 쓰십니까? 저는 예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얘가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여러분. 예. 그럼 아이폰 안 돼요? 아이폰도 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가 조금 더 네. 예, 원활하겠죠. 그 설정에서 지금 그냥 리모컨만 위치만 옮기는데도 이렇게 찾아주네요. 지금 핫스팟을 켜신 거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돌발로 우리 주인님께 요청한 건데 바로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해주시네요. 네, 연결은 예. 여기 연결됐으면 예, 예. 표시가 아 그렇군요. 활성화됐군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유튜브를 비롯해갖고 네, 뭐 KM 플레이까지 뭐 여러 가지가 되긴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한번 눌러보면은 네. 예. 부팅이 이게 쿼드코어라 빨라요. 쿼드코어요? 예, 쿼드코어. 그러니까 우리 노트북 요즘 거 최신 거 쓴다고 보시면 되고. 주인님 뭐가 되게 많이 호환이 되네요. 네, 저희가 일단 예. 검토한 거는 홈메틱스. 홈메틱스하고 예. 뭐 샤오미 믹박스 등등 이제 검토 뭐 구글 크롬캐스트라든가 예. 그런 쪽이 검토가 되었고 이제 외부 기기 연결한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여기
예. HDMI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거의 연결된다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에다가 거의 안고 다니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도 네, 연결해서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네네. 좋네요. 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 예. 저희 제품을 보시면 HDMI 포트가 따로 예, 없는데 예, 예. 이제 연결할 수 있는 HDMI 포트가 이 제품 안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설치하시면서 HDMI 쪽을 통해서 외부 기기 입력을 하고자 하신다면 예, 예. 장착점에다가 설치하실 때 좀 많이 쓸 거니까 따로 해달라. 해달라고 그렇군요. 네, 부탁을 드려야 그 점 또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우리 주인님 저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구미시에. 구미에. 네, 경북 아,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영상 보시고 만약에 이 제품 필요하시면은 네. 아르나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은 집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집에서라기보다는 네. 제가 장착점을 장착점에서 통해서.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달고 싶으면은 네. 소개해 주시는 장착점으로 가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결돼 갖고 차의 시스템하고 더 연결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죠? 자, 하나만 눌러 볼까요? 우리 저작권상 뭐 그냥 네. 눌러만 보죠. 네. 요거 눌러도 될까요? 저작권.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 백 한번 하실까요 또? 네. 그러면 뒤로 가려면 뒤로 가기.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마우스가 없어도 이해하기 네. 쉽고 그러네요. 근데 조수석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 네, 맞습니다. 네. 조수석도. 예, 네. 한번 가볼까요, 저희? 잠깐만요. 네, 보면은 닫아놓고. 예. 이렇게 누르면은 터치가 어? 가능합니다. 이건 터치가 되네요, 또. 네. 다시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백하고. 네. 백하고. 아. 이렇게 스크롤도 내릴 수 있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본방송을 보시는 다양한 연령층이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형님, 누님들, 특히나 뭐, 50대는 또 젊어. 60대 분도 되셔도 터치는 다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핸드폰 터치 다 하듯이.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네요. 뒤에 거는 리모컨으로 클릭. 아, 너무 잘 나왔다. 지금 신형 카니발에 접목을 시켜놨지만, 사실 모든 차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안 되는 차량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요렇게 그러면 듀얼로 구성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이제 원래는 네, 네. 예. 얘 단품만 하고, 아~ 그 다음에 패키지로도, 패키지로도 얘랑 얘랑 묶어서, 메인선 아~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품으로 살 수도 있고, 네. 패키지로 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 이전에 우리 대표님도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역사가 깊더라고요. 저희가 한 30년 예. 정도 와, 사실 상품 그죠? 회사입니다. 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디스플레이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네. 이 제품 말고도 다른 게 또 많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예. 천장형 거 있지만 예. 여기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예. 쪽에 달려 있는 리어 모니터도 생산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은 뭐 리무진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캠핑카 업체도 있고 리무진 업체도 있고 잠시 후에는 제가 캠핑카에 적용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리무진 업체에서는 다 우리 XM 브랜드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모르셨죠? 저도 사실 오늘 관계자로 대표님하고 GM님 만나면서 제대로 본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영상은 홍보성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드리는 영상인 만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사실. 큰데요, 회사도? GM님 근무하시는 건물은 어딥니까? 이쪽 왼쪽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경북 구미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품은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하고 캠핑카에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다시 한번 뒤로 이동해 볼까요? 네. 그 전에 참 주인님 네. 여기서 특이사항 뭐가 있을까요? 얘 무슨 송신부가 보이는데 이건 아닌가요? 얘는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런 리모컨 예. 이제 얘가 TV용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TV용 리모컨하고 안드로이드용 리모컨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예, 예. 얘 하나로 묶게 되었고 그럼 얘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뒤로 가기 전에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또 연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원래 예. 아 여기 있구나 아우 진짜 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 우리 해봤습니다. 주인님 얼굴 잘생긴 얼굴 쳐다보다가 네. 제가 시선을 분산했는데 여기 싹 들어갔네요 여기 싹 네 아. 틀어볼까요? 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예, 예. 여기 저희가 예. 아 거기 모니터랑 앰비언트랑 예. 연동을 해서 아하 이렇게
색깔도 조정이 가능하고 네. 보시면 그렇게 해서 누가 예.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 야, 이거 뭐 네, 이제 바이키도 S클래스인가요? 마이바오에서 볼 법한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 온오프도 가능하고 네, 온오프도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군요. 주인님, 저 왠지 지금 빨간색이 땡기거든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한번 해볼까요? 아, 야, 이거 끝에까지 싹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제 전국에 우리 이제 그 장착점이라고 해야겠죠? 네. 거기에서 다 장착이 가능한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기능적인 혜택을 좀 적용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앰비언트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괜찮네요. 그러면 뒷좌석에서도 컨트롤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여러분, 앰비언트가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차량을 타봤지만 저런 앰비언트는 쉽지는 않아요. 저기 발열도 적고, 그죠? 네, 맞습니다.